이 이야기는 8년차 간호사인 동혁 씨가 2018년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겪은 실제 경험담입니다. 힘들죠, 가끔. 이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동혁 씨는 친하게 지내는 환자들이 꽤 있었는데요. 할매, 몸 좀 괜찮죠? 괜찮다. 예. 별일 없지? 네, 괜찮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애정이 가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일명 홍삼 할매. 홍삼 할매? 만성 호흡곤란과 천식을 앓고 계셔서 거동할 때마다 이렇게 숨소리가 크게 나셨습니다. 아유, 할매, 천천히 조심히 좀 다니죠. 다칩니다. 아유, 괜찮다, 괜찮아. 우리 남자 쌤은 말이다. 저기 우리 집에 잘생긴 우리 손자 꼭 닮았대. 아이고, 보자. 할머니는 동혁 씨를 만날 때마다 홍삼 사탕을 이렇게 한 주먹씩 챙겨주곤 하셨어요. 그래서 홍삼 할매라고 불렸던 거죠. 동혁 씨는 할머니의 따뜻함이 참 감사했는데 이게 솔직히 이 홍삼 맛을 정말 입에 너무 안 맞아서 어른인 예. 그래서 사실 마음만 감사히 받고 사탕은 이제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두거나 아니면 다른 직원들 먹으라고 이제 뭐 냉장고에 쌓아두곤 했습니다. 동혁 씨와 할머니가 친하게 지낸 지 3년가량이 됐을 때였습니다. 꽤 됐네. 병원에 오래 계셨구나. 어느 순간부터 계속 입퇴원을 반복하시던 할머니가 한동안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걱정되죠,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할머니가 병원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할매, 저입니다, 저 남자쌤. 못 알아봅니까? 집에 오셨나 보다.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병원에 오지 않는 동안 치매에 걸릴 수 있지 뭐 충분히 뭐 나이다. 동혁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더욱 챙겨드리고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혁 씨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나이트 근무를 하던 중이었는데 새벽 1시에 할머니 병실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급히 달려갔더니 여기를 왜 저러락하노? 할머니! 여기를 왜 저러락하노? 할머니! 이거 병원이고 이거 아무도 없습니다. 문쪽을 바라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뭐야? 진정 좀 해보소! 할머니! 가라! 할머니를 눕히려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세 명이 붙었는데도 도무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은 어깨, 한 명은 다리, 한 명은 팔 이렇게 나눠잡고 겨우겨우 안정제를 놔드렸죠. 주석이 무섭다! 저 주석이 치워라! 아니, 내 무섭다! 괜찮다, 그냥 안정제다. 걱정 마라. 치워라, 주석이. 괜찮다.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다가 잠에 드셨습니다. 동혁 씨는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지. 날이 밝자마자 할머니 상태부터 체크하러 갔죠. 할매, 괜찮으십니까? 어제 기억납니까? 아이고, 남자쌤아, 네 미안타. 어?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완전 정정한 모습으로 동혁 씨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다시니까. 그리고 어제일까지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제는 사람이 아닌 게 보여가. 아, 아이고 참. 그리고는 전처럼 손에 홍삼 사탕을 한 주먹을 쥐어주셨습니다.
동혁 씨는 할머니의 예전 모습이 반가워 사탕을 받으면서도 사람이 아닌가? 귀신이라도 봤다는 기가 약간 찝찝했죠. 그렇지. 그리고 얼마 뒤 할머니는 치매 환자 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고 동혁 씨도 점차 이 일을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할아버지 한 분이 입원하셨는데 병실 순회를 할 때마다 간호사 선생님아, 내 배가 너무 아프다. 자고 일어난 게 배가 자꾸 아프네. 할아버지, 좀만 기다리세요. 내 빨리 선생님 데리고 올게. 혹시 몰라서 검사까지 다 해봤는데 네. 복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병실 순회를 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쌤! 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좀만 참아요. 씨, 와 이런 놈아. 방금 전까지도 작동했던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위층에 멈춰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안 돼, 급한데. 근데 그때 할아버지 정신 차리소. 계단으로 옮길 새도 없이 막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했죠. 할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이라 이제 결국 보호자가 심폐소생술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근데 꿈쩍도 안 하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움직이는 겁니다. 아씨, 위치가 움직여. 그 순간 동혁 씨는 찝찝한 느낌과 함께 홍삼 할매가 생각났어요. 왜? 언제였는지 그 문 너머 바로 맞은편 병실을 가리키며 하셨던 말. 내는 저기 어백지로는 절대 안 들어갈 기다. 저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셨던 병실도 507호였거든요. 공교롭게. 그리고 며칠 후에 무섭다, 너무 무서워. 동혁 씨는 마침내 이 507호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뭐야. 그날도 나이트 근무를 하던 날이었어요.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잔 동혁 씨는 쪽잠을 잘 빈 병실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딱 507호 한 곳만 비어있는 거예요. 홍삼 할매가 했던 말도 떠올랐지만 아니 너무 피곤하니까 안 돼. 그냥 얼른 자고 나오자. 맘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스르륵 잠에 들었죠. 근데 그렇게 한참을 자다 어느 순간 눈을 탁 떴는데 캄캄한 병원 복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어둠 속에서 점차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동혁실을 지나쳐 다 똑같은 문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며칠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멍하니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손을 슬며시 잡는다.
환자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대로 끌려가 문에 거의 다 달았을 쯤에 익숙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나도 데려가려거든만. 하지만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더 웃으면서 동혁 씨의 손을 꽉 움켜줘요. 정신 차리라. 내가 지금 혼선설탕인지 그거 입은 물이라. 안돼. 동혁 씨는 사탕을 그대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와그작 깨는 순간 눈앞이 흰 빛으로 가득 차더니 침대에 누워 있는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깼구나, 꿈에서. 근데 온몸이 꿈쩍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배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거 할아버지도 아프는데. 급하게 눈을 떠 보니까 혼자가 아니었어요. 방금 전 봤던 그 피눈물 흘리는 여자가 길고 두꺼운 바늘이 꽂힌 큰 주사기를 배 위에 사정없이 막 내려꽂고 있었어요. 아프지? 아프지? 너도 어디 한번 배 아파서 죽어봐! 동혁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쌤! 동혁 쌤! 함께 일하는 간호사 쌤이 동혁 씨를 깨우고 있었어요. 너무 안 나오길래 땀은 왜 이렇게 흘려? 쌤, 그 할매, 홍삼 할매 기억하지? 그 할매가 꿈에 나왔는데. 아, 맞다. 쌤이랑 그 할머니랑 친해서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그 할머니 갑자기 상태 안 좋아져서 며칠 전에 실려오셨대. 중환자실에 있다가 좀 아까 돌아가셨대. 아이고. 동혁 씨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07호에서 깼을 때 입안에 맴돌던 홍삼 사탕 맛이 기억난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로 할머니가 주신 홍삼 사탕을 락커에 잘 챙겨두고 할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 그리고 물론 507호는 절대 혼자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사실 이 병실이 임종원 앞두신 시한부 환자분들이 주로 쓰시던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이 병실에 들어가면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밤에는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말고 아니면 최대한 밝을 때 들어가자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거든요. 이런 소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병실로 쓰진 않고 병원 물품 같은 거 쌓아두고 있는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차라리 낫다. 그게 낫다. 이 이야기는요. 34살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4년 차 의사가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오호. 이분은 김준호 씨 가명입니다. 준호 씨라고 얘기를 할게요. 준호 씨가 네. 대학 생활할 때 있었던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나더래요. 불현듯. 일단 이 대학교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이 시가지에서 좀 떨어진 산에 학교가 있었대요. 장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네. 정말 산에 덩그라니 이렇게 학교만 있는 공부만 할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의 학교였던 거죠. 우리 준호 씨가 바로 8년 전인 2014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본과 1학년 생이었던 거예요. 준호 씨는 공부 말고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참여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학교에 밴드부 동아리. 아, 그런 거 있어야 돼요. 네, 스트레스 풀 때가 있어야 돼. 근데 좀 여기 특이점이 뭐냐면 베이시스트 중에 한 분이 이 대학교의 법의학과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오, 법의학과 교수님. 교수님하고 같이 연주. 다 같이. 예. 네. 부담스러운데? 아니 근데 이 교수님이 근처에 신원 미상의 이런 시체나 그렇죠. 시신이 떠오를 때나 혹은 미제 사건을 다시 수사할 때 경찰분들이 와서 자문을 구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할 사연은요. 이 법의학과 교수님에게 유일하게 인정을 받아서 그 학교에 전설이 된 레전드 사연입니다. 이제 때는 5월. 5월이면 어떠세요? 5월이면 대학교. 가장 좋을 때. 대학교에 뭐가 좋지. 있죠? 축제. 축제가 있잖아요. 막 들썩들썩 분위기가 너무 좋은 때 준호 씨가 있는 밴드부 동아리도 축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딱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근처 의과대학 옆에 주차장이 있었대요. 바로 옆에. 거기서 그냥 정말 편하게 대충 청맛 치고 대충 간이 무대 이렇게 대충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공연하고 이제 술을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워낙 공부하느라고 피곤하니까. 공연 당일이 됐어요. 예. 열정적으로 공연을 하고 그 자리에서 술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12시. 이 동아리에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 친구의 캐릭터를 살짝 말씀드리면 악기는 잘 못해요. 이거 실력은 없어. 근데 인싸예요, 인싸. 들어와가지고 요구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네, 요구하려고. 근데 이 친구가 술에 약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 이거 기숙사에 먼저 들어갔구나. 혹은 이거 천막 치우기 싫어서 도망갔구나.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서 우리도 천막은 내일 아침에 치우고 일단 술자리만 치우자 대충 치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술 먹었던 멤버가 다음 날 아침에 나와서 천막이랑 이런 걸 치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뒤에 의과대학 건물에서 어제 사라졌던 그 친구가 그 옷 그대로 머리는 산발이 돼서 막 뛰쳐나온 거예요. 건물에서 왜? 친구들은 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 있었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 상태가 심상치가 않더래요. 뭘 봤구나. 몸을 푸르르 떨면서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아닌데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근데 이 친구도 의과니까 야, 너 어디 아파? 들어가야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친구가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대요. 전날 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 기운을 못 이기고 기숙사로 향합니다. 기숙사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려서 자기 방문을 열고 침대에 이렇게 옆으로 잠을 든 거예요. 한참 자다가 문득 잠에서 깨더래요. 그리고 뚝뚝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실 그 소리 때문에 깬 거죠. 깬 거예요. 피몽사몽하고 눈이 안 떠지는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시야가 굉장히 어둡더래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얼굴하고 목 쪽에 서늘한 기운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 진짜. 그렇게 끼치더니 락스 냄새 같기도 하고 소독약 시큼한 냄새가 코가 찡하도록 나더래요. 그 순간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해부 실습실에서 나는
포르말린 냄새인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 친구가 떠지지 않은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겨우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 룸메이트의 침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냉장고가 있는 거야. 뭐야? 그 순간 느낀 거예요. 여기 기숙사가 아니라 법의학 교수님 부검실이구나. 잘못 들어갔지. 잘못 들어갔네. 몸을 잠그었을 텐데. 거길 들어갔대. 상황을 빨리 캐치한 이 친구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온몸이 밧줄로 묶인 것처럼 움직이질 않더래요. 아, 가위 눌렸어. 그리곤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내 앞에서 나고 있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서 아까 목이랑 얼굴에 서늘하게 훅 끼쳤던 그 한기가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뱉는 숨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눈을 돌릴 수조차 없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눈 시야가 굉장히 어두컴컴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불이 꺼져서 어두운 게 아니라 이 친구의 눈앞을 누군가의 긴 머리카락이 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어. 날 왜 찾아왔어? 날 찾았어? 날 왜 찾아온 거야? 날 왜 찾아왔어? 날 찾았어? 이 친구는 여기에 대답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이 여자가 날 찾아왔는 거. 날 왜 박박사님 많이 놀라시네. 과학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러더니 이 여자가 이 차가운 손으로 이 친구의 감고 있던 눈을 확 억지로 진짜? 억지로 뜨게 하더래요. 왜? 억지로 뜬 눈앞에 보이는 건 핏기 하나 없이 새파란 여자가 물에 흠뻑 젖은 채로 이 친구의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고는 그대로 이 친구는 기절. 기절하지. 기절하겠다 진짜. 이건 기절해야 돼. 해버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이 친구는 주위를 둘러보니 기숙사가 아니라 정말 의과대학 건물이었고 기숙사 엘리베이터인 줄 알았던 곳이 시신을 진짜네. 옮기는 엘리베이터였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야, 술 냄새 너무 난다. 그치, 그치, 그치. 아, 술 너무 많이 먹었다? 너 지금 헛거봤다, 말이 되냐. 야, 너 지금 부검실에서 하룻밤 보낸 용자다. 대단하다, 막 이렇게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동아리 연습이 있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바쁘신 우리 법의학과 교수님께서 나오신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께 얘가 교수님 그 부검실에서 하룻밤 잤대요. 이러면서 막 썰을 푼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 그래? 그러면서 기타를 이렇게 퉁퉁 몇 번 이렇게 뚱땅 거리다가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익사한 시신을 내가 그 부검실에서 부검했는데 그 시신이 여자였어 라고 하셨대요. 그 순간 동기들은 다 얼음. 그 친구에게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대요. 그 뒤로 이 괴담은 이 학교에서 레전드 괴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사연은요. 5년 차 간호사인 이윤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윤정 씨가 근무하는 곳이 간호통합병동이라고 힘든데요.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에 24시간 간호사가 직접 환자를 돌보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간호통합병동의 간호사들은 데이, 이브, 나이트, 3교대로 번갈아 출근을 하는데요. 이 중 나이트 근무 시간은 밤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진짜 힘들겠다. 제일 힘들 때도. 당직이나 당직. 환자들 모두가 잠든 이 시각에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들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가령 환자가 간호사를 호출하는 콜벨이 울려서 서둘러 가보면은 빈 병실이라던가 텅 빈 복도를 혼자 걸어가는데 누구 것인지 모를 발자국 소리가 들린 적도 있었죠. 무섭다. 무섭다. 뭐라 설명하기 힘든 일을 겪을 때면 그 동료 간호사들은 뭐 살짝 소름 돋는다. 그치. 그래도 뭐 설마 귀신이 있겠냐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기는데 저는 솔직히 가볍게 넘기질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나 그 여자가 또 찾아온 건 아닐까 싶어서요. 윤정쌤, 라운딩 갈 시간이지? 응, 네. 나이트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새벽 한두 시쯤이면 그 환자분들이 불편 없이 잘 주무시는지 조용히 돌아다니며 체크를 하는 라운딩에 나서는데요. 병실이 나란히 늘어진 복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어? 저분은 누구지? 분명히 그날 낮에 환자가 퇴원한 빈 병실이었는데 누가 있더라고요. 병실 앞 이름표를 다시 살펴봐도 이름 하나 꽂혀있는 게 없었어요. 뭐야? 아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통합병동이라서 새벽 시간엔 환자와 의료진 외에는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안 되는데? 저는 신원 확인을 위해 드르르륵. 그런데 병실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어? 아까 있다. 잘못 봤나?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이 간호사님. 네? 혹시 병원에서 무슨 향 같은 거 피워요? 향이요? 병원에서 무슨 향 냄새가 나는데? 향? 한 환자분이 자꾸 제사 때 쓰는 그 향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 디퓨저이겠죠. 아닌데, 저 냄새가 아닌데. 그럴 리가요. 좋으니까 얼른 주무세요. 가볍게 대답해드린 뒤에 병실 문을 나섰거든요. 막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어두컴컴한 복도 끝에 휠체어를 탄 어떤 환자분이 혼자 미동도 없이 계시더라고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눈을 떠보니 저는 제 방 침대 위에 있었고 제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가위 눌렸구나. 악몽에서 깼는데 하필이면 가위에 눈민 채 깨버린 거예요.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간간이 가위에 눌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가위 푸는 법이 바로 동요 부르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난 괜찮다, 빨리 풀려라 하면서 속으로 계속 노래를 불렀죠. 나라 비야.
방금? 환청이야? 지금까지 환청은 한 번도 없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겪는 환청에 너무 무서워서 몸을 있는 힘껏 비틀며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그때 하지마 소리만 반복해서 들려오더니 누가 제 어깨를 막 긁어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가위가 풀린 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어깨를 긁어대며 절 깨운 건 바로 애피야, 고마워 애피야. 제 반려견 해피였어요. 전 해피에게 네 덕분에 깼다며 현신 고맙다 말했고 그날 밤은 혹시나 또 가위에 눌릴까 봐 해피를 꼭 껴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자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니까 거실 쪽에서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찬바람이 막 방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아까 베란다 문 안 닫으셨나? 비몽사몽 졸린 몸을 이끄면서 베란다로 가보니까 역시나 바깥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불이 흥건하게 고여있더라고요. 비오나? 밖을 쳐다봐도 비가 온 흔적도 없고 얼른 창문부터 닫아야겠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베란다 밖으로 떨어지는 형체의 모습이 정말 또렷하게 보였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떨어지는 그 여자 쪽으로 손을 뻗으며 안 돼! 소리를 질렀죠. 안 돼! 근데 그 순간 안 돼? 왜 안 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 그 여자다. 휠체어를 타고 막 나한테 달려왔던 그 여자. 제 귀에 대고 노래를 부르던 그 여자다. 왜 안 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쩝뼛서는 느낌과 함께 고개를 돌려보니 왜 안 되는데? 분명 아까 떨어지고 있던 그 여자가 저희 집 베란다 한쪽 편에 서서 저를 마치 흥미롭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주저앉은 채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같이 하자. 재밌어. 그 와중에도 여자는 정말 신난다는 듯이 막 말을 거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해피가 짖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제 방이었더라고요.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하니까 베란다로 한번 나가봤는데 해피야 창문도 활짝 열려있었고 그 아래로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상한 게 저희 집이 엄마랑 저 여자 둘만 살고 있어서 항상 자기 전에 문을 다 잠그고 자거든요. 다음날 엄마에게 확인차 물어봤어요. 아우 얘가 왜 이래. 엄마 혹시 어제 베란다 창 안 닫고 잤어? 아니 나 방에 들어가고 얘가 닫고 잤는데. 정말로? 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그 왜? 저는 그간 겪은 일을 말씀드렸고 엄마는 어딜 다녀오시더니 저에게
부적 하나를 건네시며 베개에 넣고 자라고 하셨어요. 그 덕분인지 이후로 한동안은 이상한 일도 가위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괜찮네.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밤 또 시작이야? 눈을 떴는데 그 여자가 있더라고. 마치 뭘 찾는 것처럼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몸이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듯 젖혀져서 보니 저희 해피가 그 여자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피가 보여준다. 마치 절 보호하려는 것처럼 그 옆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해피가 짜증난다는 듯이 해피를 한 손으로 낚아채서는 저쪽으로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해피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고 말았죠. 이게 뭐 진짜야? 진짜야, 가짜야 이게.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갑자기 막 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 들면서 정말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제가 막 그 여자를 확 밀치고 바닥에 쓰러진 해피를 안아든 채 정말 펑펑 울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막 폭받쳐서 오르는 감정으로 흐느끼다 눈을 떴는데 어, 해피야. 해피 괜찮아? 봐봐. 다행이다. 꿈이구나 싶으면서도 해피 막 몸 상태를 확인했거든요. 어디 가자. 근데 토한 자국이 있는 거. 그것도 긴 머리카락을 같이 토해냈더라고. 저도 단발이고 엄마도 짧은 머리카락이라 긴 머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산책을 하다 머리카락을 먹었나 싶을 수도 있는데 꿈에서 귀신이 해피 가슴을 찔렀던 게 너무 찝찝해서 건강검진차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엑스레이에서 해피 유선종양이 보인다고 했고 그 나이 당시에 6살이라 유선종양 걸릴 확률이 1% 미만으로 낮은 케이스라고 했거든요.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뭐야? 어우 수술! 아 얘가? 어머 아우 큰 수술이었네. 아, 네. 엄청 큰 수술이었네.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직 초기라서 쉽게 발견하기 힘든 자리인데 검진 잘 받았다고 절 달래주셨지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에서 귀신이 검은 송곳으로 찌른 바로 그 자리에 난 종양. 신기하다. 해피는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3일간 입원 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는 밤새 해피 곁에서 병간호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검은색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서는 친하게 지내자는 그 여자의 말에 저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며 산책길을 따라 한참을 같이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언니가 한쪽을 가리키면서 우리 여기로 가자. 따라가려는데 갑자기 해피가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언니한테 비부터 피해야겠다고 말하고 돌아서 보니까 그 언니가 입고 있던 흰 원피스가 비에 젖으면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게 드러나더라고. 그제야 다시 제대로 본 언니의 모습은 검은색 원피스, 검은 신발, 그리고 검정 강아지.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같이 가자. 저는 혹시나 해피가 또 다칠까 봐 반사적으로 확 안아든과 동시에 잠에서 깰 수 있었습니다. 그 꿈 이후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만약 해피가 제 곁에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의 은견인 해피에게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13년 차 간호사인 김주원 씨가 직접 겪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때는 2012년. 이제 막 3년 차 간호사가 될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 사이 역할을 하는 준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보호자가 없는 이제 환자는 돌아가신 후에도 간호사가 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신규 때는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언제부턴가 조금씩 귀찮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또 그렇죠. 그렇게 2년간 많은 환자를 좀 보내면서 저는 점점 죽음에 무뎌져 갔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무리 당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배가 후배의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태움입니다.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3년째 유독 저를 괴롭히는 선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은미 선배였습니다. 그럼 양치도 해? 죄송합니다. 뭐야? 왜 병원에서 울상을 치고 그래? 그냥 싫은가 보다. 쟤 됐네. 나한테 일 안 가르쳐도 되겠네. 3년째, 이은미가 종합병원, 그것도 준중환자실 간호사. 업무만으로도 정말 너무 바쁘고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겠다. 그래도 참는 것 말고 답이 있나요?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근무 중이었어요.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환자 호출이 오는 거예요. 천방배들? 여기 비어있을 텐데. 왜 울리지? 제가 착각했나 싶어서 얼른 뛰어갔더니 침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었는 거잖아. 이상하다 하면서 돌아서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은미 선배가 제 바로 뒤에 와 있는 거예요. 너 일 안 하고 뭐 하니? 아니요 선배, 방금 여기 베드에서 콜이 와서요. 자다가도 거짓말까지 안 해? 빈침 낸 거 안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억울한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딨지? 누가 일부러 싹 빼간 것처럼 물품이 몽땅 사라진 거예요. 야, 장난친 거네, 장난친 거야. 그때 귀신같이 또 은미 선배가 나타났습니다. 드레싱 키트가 없는 거 10년 만에 처음 보네. 죄송합니다. 근데 좀 전에 드레싱 키트랑 거즈랑 글로벌이랑 다 있는 거 제가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네가 확인한 거 어딨는데? 어딨냐고. 네가 일 똑바로 안 해놓은 거즈 몇 명이야? 우연이라고 하긴 어떻게 매번 이렇게 억울한 상황마다 은미 선배가 저를 지켜보고 있냐고요. 나를 괴롭히고 싶어서 함정을 파는 게 아닌가? 그때부터 내가 꼭 현장을 잡아야겠다. 매일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죠. 맨날 당할 순 없지. 그런데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4번 배드?
여기 환자 없을 텐데. 4번 침대는 좀 전에 환자가 다른 병동으로 가서 비어 있었거든요. 순간 조금 전 어디론가 사라지던 은미 선배가 생각났습니다. 잠깐 나갔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줘. 네, 다녀오세요. 이번엔 현장을 잡든지 해야지. 아, 나한테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선배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4번 베드로 갔습니다. 살며시 커튼을 걷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뒤에서 뭔지 모를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혹시 몰라서 복도로 나가봤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어디에도 선배의 흔적은 없었죠. 다시 병동으로 이제 들어가려는데 어디선가 저를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선배 아니야? 선배. 선배. 설마 은미 선배인가? 천천히 돌아봤더니 처음 보는 여자가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제 얼굴 바로 앞까지 와서는 어? 설마 나가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꿈에서 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병동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데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 이송용 침대가 막 달리는 소리, 심전도 소리까지 온갖 다급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 병동을 뛰어다니면서 환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남은 마지막 환자를 확인하려고 이불을 확 걷었는데 복도 끝에서 봤던 물방울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마치 오래전부터 절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조금씩 제 얼굴 가까이로 오고 있었죠. 너무 무서워서 자리에 주저앉은 순간 꿈에서 깼죠.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몸까지 망가졌고 병원에서도 제 상태가 조금 심각해 보였는지 응급휴가를 사흘이나 주더라고요. 저는 곧장 엄마가 있는 본가로 갔습니다. 왠지 모를 안도감에 도착하자마자 잠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도는 거예요. 살며시 눈을 떠봤는데 제 눈앞에 준 중환자실 천장이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얼른 일어나려는데 수많은 손이 올라오더니 제 양 팔과 양 다리를 막 잡아서 누르기 막 시작했어요. 제 발목을 잡고 있던 누군가가 일어나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긴 머리, 창백한 얼굴 절 따라다니던 그 여자였습니다. 또 왔네. 여자는 온몸에 병동에서 쓰는 물품들을 치렁치렁 막 달고 있었어요. 아유, 되게 힘들다. 제발 누가 좀 구해주길 기도했죠. 그때 여자가 답답했는지 저를 향해 뭔가를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몸은 새빨간 피로 흠뻑 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던지는 게 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콧줄, 배액권, 피주머니. 저희 환자들이 임종 때까지 달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맞아. 그제야 여자가 하는 말이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구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1도 선배들도 모든 것에 지쳐 기계처럼 일을 했거든요. 매일 환자를 만나면서도 환자가 빨리 나아서 퇴원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얼른 사고 없이 퇴근하기만을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제가 무심하게 보냈을 수많은 환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자는 어느새 제가 누워있는 침대로 올라와서 한 뼘, 두 뼘, 천천히 제 몸 위로 긴 손톱에 핏기라고는 없는 여자의 창백한 손이 조금씩 제 얼굴 가까이로 오고 있었죠. 여자의 양손이 제 목을 향해 오는 그때 삐쩍 마른 나무 토막 같은 팔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오, 뭐야, 구세주네. 누가 도와주는 건데, 도와준다. 앙상한 손은 꽉 여자의 팔목을 세게 쥐기 시작했고 절 죽일 듯이 다가오던 여자는 기적처럼 멈춰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앙상한 손이 여자의 팔목을 놓는 순간 눈앞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꿈을 계속 꿨고 늘 앙상한 손이 나타나는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보다 못한 엄마는 결국 퇴마를 잘해준다는 스님을 모셔왔어요. 스님은 저를 보자마자 탄식부터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다 데리고 왔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제게 수많은 영가가 뒤엉켜 붙어있다는 거예요. 물건이 사라지는 기괴한 일들도 다 이 영가들 때문이었대요. 그러다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오전이 다 독한 잡기들인데 영가 딱 하나. 그건 잡기가 아니네. 성생한테 딱 붙어서 다른 영가들이 해치지 못하게 딱 맞고 있어. 아, 왜 지켜주는 거야? 스님은 제게 절 지켜주고 있다는 영가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안경을 쓰고 애는 뻘쩍 나오고 팔다리는 비쩍 말랐어. 스님의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지? 3년 전 신규 간호사 시절이었습니다. 실력은 부족했지만 늘 웃으면서 환자들에게 인사라도 먼저 드리고 한마디라도 더 드리려고 애쓸 때였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 병동에는 40대 초반쯤 되는 간암 말기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어제보다 좀 나아요. 다행이에요. 일로 와봐. 환자들한테 실실 입고 가지 말라고 그랬지. 그냥 숨소리도 내지 마. 여기 밖으로 나가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환자분이 은미 선배가 절 괴롭히는 걸 보신 거예요. 저기 간호사 선생님, 저
담요 좀 바꿔줘요. 가봐. 환자분은 제가 괴롭힘을 당한다 싶으면 이것 좀 봐달라, 저것 좀 봐달라 하면서 일부러 저를 찾으셨어요. 선배들을 피하게 해주시려고요. 선생님이 나보다 더 힘들 것 같아.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간식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요. 그래도 이건 내가 해줄 수 있지. 나 같은 반에도 주사를 잘 놓아야 훌륭한 간호사가 된다고. 매일 10번씩 내 발에 연습해요. 항암제를 많이 맞은 분들은 혈관이 말라서 주사 놓기가 특히 어렵거든요. 그럼 하죠. 본인 몸도 성치 않으시면서 훗날 좋은 간호사가 되라고 저를 위해서 본인 팔을 내주셨던 분이었어요. 아우, 너무 감사하다. 배에 복수가 가득 차서 숨쉬기조차 힘드셨지만 저에겐 항상 웃어주셨습니다. 힘든 신규 생활을 씩씩하게 버티게 해준 유일한 분이셨죠. 환자분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시길 매일 기도했지만 결국 준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는 보내드릴 때마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분이 계시던 침대를 정리하면서 정말 펑펑 울었는데 그때도 선배에게 혼이 났거든요. 야, 시끄러 죽겠네. 네가 그러고 또 간호사야? 너 자질도 없어. 그날 이후 전 어떤 환자가 죽더라도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게 됐습니다. 스님의 도움으로 퇴마를 진행했고 더 이상 어떤 환자의 귀신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절 지켜주셨던 환자분은 따로 천도제를 지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조금 울컥한데 그냥 막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냥 제가 내가 뭐라고 이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죄송해요. 눈물이 자꾸 나서. 아 참. 그분은 너무 병원 생활하면서 고마웠던 거죠, 이분한테. 그러고 나서는 약간 아, 내가 이 길을 그만두면 안 되겠다, 계속 가야겠다 이런 약간 운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명감이 좀 들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간호하고 행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쉬시면 좋겠어요.